인투티비 10월 2주차 동구 수소연료 발전소 문제를 다시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수소 전문 이종성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성 기자입니다. 네. 수소연료 발전소에서 해프닝이라고는 뭐 해프닝이라면 해프닝이고요. 좀 논란이라면 논란이고 안상수 국회의원의 그 취업 청탁 의혹이 좀 불거졌습니다. 예, 의혹이 그렇습니다. 제기됐는데 네. 내용이 뭐죠? 일단 안상수 의원이 인천연료전지에 취업 청탁을 했다는 내용이고요. 네. 예. 근데 이 내용은 이제 인천연료전지 직원이 네. 이제 동구에서 한창 지금 이제 수소 발전소 반대 활동을 하고 있는 비대위 주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거기 직원이 말하기를 이제 안상수 의원이 우리에게 취업 청탁을 했다. 뭐 이제 인천시도 이제 길게는 다 허락을 해줄 거다. 예, 정치인들 다 똑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아니, 안상수 말을 의원의 했다고. 네. 경우에는 여튼 반대도 했었고, 예, 그렇죠. 1인 시위도 했었던 분으로 네. 제가 알고 있어요. 네, 함께 알고 연대하고 있고, 이랬었죠. 네, 했었고, 네. 근데 이제 그 이종성 기자 취재한 거 보면은, 연료전지 측이 이 사업에 대한 어떤 도움을 그 네. 안상수 의원실에 요청하기 위해서 방문했을 때, 네. 그 자리에서 이제 그 이른바 안 의원이 취업 청탁을 했다. 예. 이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보니까 그렇게 한 직원이 알려준 직원이 그렇게 얘기한 이유는 정치인들도 이른바 뭐 주민들을 좀 이용하기 위해서 네. 그런 거다. 속내는 이렇다. 네. 겉으로는 반대를 하지만 속으로는 우리한테 막 취업 청탁도 하고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그죠? 네. 이 얘기가 그러면 이제 그 연료 직원이 연료전지 직원 주민들한테 한 얘기인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안상수 의원 입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안상수 의원은 당연히, 네. 네, 이제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네, 말했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고소까지 법적 대응까지 하겠다는 허위사실 유포죄로 네. 네. 인천연료전지를 이제 고소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러면 이 안상수 의원의 입장은 뭐 사실 무근이다. 뭐 그런 적이 없다 그러는 거고 네. 연료전지 입장은 뭐예요? 연료전지 입장은 이제 그 직원의 개인의 일탈이다. 아, 네. 개인의 일탈. 네, 이런 반응이고요. 국정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또 네. 옛날 국정원이 그랬잖아요. 아무래도 시절이 생각나네요. 네네. 네. 예. 개인의 일탈이다. 예. 그 직원이 그냥 개인적으로 한 얘기다. 네,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면은 회사를 위해서 네.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거는 이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니, 얘기는 밝혀졌으면 그런 좋겠습니다. 거잖아요. 예. 이렇게 일을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연료발전소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게 네. 그리고 그 정치인들한테 속지 마라. 예. 그래서 이게 사실 쉬운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렇게 한 얘기인데 그게, 개인적으로, 네. 회사를 위해서 예. 멸사본공, 그렇죠. 장렬히 전사한 네. 거네요. 정말 아까운 인재를, 예. 그러면 연료전지는 사실 의리가 없는 거 아니에요? 자기 직원을 갖다 그렇게 내칠 게 아니잖아요.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예. 네. 아무튼 뭐, 근데 개인적인, 개인이 네. 한 벌인 일이다. 네. 높으신 분들이 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네. 아무튼 안상수 의원이 굉장히 진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고소를 하겠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고소를 했나요? 아직은 확인 안 됐고. 예, 아직 확인 안 됐습니다. 네네. 뭐, 안상수 의원이 이렇게. 참 순한이네요, 그죠? 네. 참, 그렇습니다. 또 최근에 또, 작은 좀 해프닝이 있기도 했고요. 예? 작은 해프닝이. 무슨 또 해프닝이 있었죠? 네. 그, 월미바다 1차 아, 개통식. 예. 월미바다 1차. 아, 네, 개통식. 예. 월미바다 1차 개통식에 늦었다면서요? 네네. 늦게 갔는데, 이제 보통 이제 기념사진은 포토타임 갔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 이제 박남춘 시장이 이제 당연히 이제 시의 최고 뭐 적이니까 네. 대표자니까 가운데 있었을 것이고, 네. 거기에 이제 그뭐 장애인 어른이 한 분이 계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거기를 밀치고 네. 들어갔다고 네. 그렇게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또 이제 안상수 의원이 이제 또 예전에 또 인천 시장을 하기도 했고,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현직 시장 사실은 옆에서 쓰고 싶었나 뭐 봅니다. 월미 네. 은하래의 혈세 네. 낭비의 주역이죠. 주역이긴 네. 한데 네. 예, 1000억 말아먹고 예. 이제 그 결정적인 주역이신데 아니 이제 굳이
근데 왜 저기 밀쳐낸 거예요, 근데요? 뭐 가운데 있고 싶었겠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었겠죠. 네. 이제 커팅식을 준비하던 옆에 있던 이제 박남춘 시장 옆에 있던 시각장애인 A 씨를 이렇게 살짝 시각장애인 분이셨어요. 네. 그분은 굉장히 당혹스러웠겠네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 안상수 의원님의 입장은 뭔가요? 국정감사라 바쁘다. 바쁘다.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안상수 의원은 의문에 1패, 2패 지금 순환을 좀 치르고 있네요.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이 고소 문제가 안상수 의원의 취업 청탁 의혹이 관련한 고소 문제가 또 새로운 어떤 수소연료발전소 문제의 쟁점으로 부각하는 형국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끝까지 취재 부탁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